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. 모두 기립해 주세요. 파사님. 파사님? 뭐야 저거? 야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뭘 반가워? 자, 자리 앉으세요. 야, 너 석이 아니야? 갑자기 권이 있어졌어. 아니, 제 저기 HOTC 자리 앉으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법학 동아리 노인부러우의 동판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한 판사님한테 들었던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? 네, 맞습니다. 예. 민사입니까? 어떻게 됩니까? 오늘은 편안하게 민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민사. 오래 걸리죠. 오래 걸리죠. 저 판사님 진행을 시작을 하는데 판사님. 예. 질문 있는 것 같습니다. 형사보다 민사가 더 복잡합니다. 와, 드디어 입년이구나 여기 오니까. 야, 아니, 두 사람 가본만 오면 신나서 그냥. 아, 저 법정에서 물 받았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아영고 법학 동아리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. 원고의 코요테의 메인 보컬 신지 씨, 그리고 피고의 코요테의 리더 김종민, 그리고 그냥 백가 씨 모두 출석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신지 씨, 네? 뭐 때문에 멤버들을 고발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. 아, 저는 코요테의 리더 김종민, 그리고 멤버 백가의 코요테로서의 근무 테마를 고발하고 말도 아닙니다. 말도 안 됩니다. 고발해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말이 늦긴 했어요. 사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신지가 다. 신지가 결정합니다. 신지한테 물어보세요. 항상 이렇게 그렇지. 말을 해줘서 저는 사실 저를 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저한테 다 뻥인 겁니다. 네. 양보한 겁니다. 아, 양보죠. 양보해주고 어? 배려하고 배려해주고 네.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일단 혼부터 내고 네. 그래 뭐 네가 하는 거 같지? 그래 뭐 네가 하는 거 같지? 재판장에서 니라니요. 판사님 예. 정말 죄송한데 예.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뭐야 저 사람? 뭐야 저 사람? 저 사람 너무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냥. 뭐야? 제가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. 오늘 이 파트에서 네네. 제가 이제 음악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그렇죠. 지금 저분들이 음악인이지 않습니까? 네네. 저분 사이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좀 서류화 시켰습니다. 네. 자, 우리 이상민 씨에게 확실히 이야기하겠습니다. 오늘 원고 측.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증거? 아니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리 강대장 먼저 얘기해 주시죠. 증거가 뭐 당연히 있습니다. 확실히 당연히 있습니다. 네네. 원고 측. 먼저 김종민 씨는 코요테 리더로 활동 중인 게 확실하죠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런데 한 그룹의 리더로서 사람이 수백 번, 아니 수천 번 함께 무대에 오른 노래를 가사를 아직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가사를 아직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, 대마도는 일본 땅, 도쿄 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,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. 아, 피고인 측.